안녕하세요, 유튜브 프렌드. This time is dessert time. 자, 오늘 제가 준비한 후식은요, 카카오 초코 앤 딸기, 그다음에 카카오 초코 앤 모카입니다. 자.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우유. 다못 먹을 수도 있습니다. 다못 먹을 수도 있어요. 자, 요거는. 이거 그릇을 가져야 되겠다. 여러분, 그릇을 가져오겠습니다. 자, 그릇을 가져왔습니다. 딸기 크림이요. 딸기 크림. 방제? 괜찮아, 괜찮아. 딸기 씨가 막 씹혀. 생일은 아닌데요. 케이크가 먹고 싶었어요. 아, 쇠소리야. 미안해. 알았어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여러분. 쇠소리 나니까 다른 그릇으로 가져오겠습니다. 그릇은 이걸로 하겠습니다. 케이크 가격이 18,000원이래요. 18,000원입니다. 이건 놔둬야지. 근데 이게 불편한 게 뭐냐면은 막 떨어져. 이거 봐. 막 떨어져요. 아, 여기는 커피 크림, 여기는 그냥 생크림이네. 네, 18,000원. 커피 맛. 커피 맛, 샹, 샹, 샹. 커피 맛, 샤샤샤. 초코 아니야. 쏘리.
커피 크림. 커피 초콜릿. 여러분 너무 밝죠? 너무 밝으니까 잘 안 보이나 봐. 됐지? 투블럭으로 하려고? 다음 주 정도에 미용실 다시 또 가요. 네, 하리님. 가운데 생크림이냐고? 생크림 맞아요. 버터크림은 아니고, 여기는 밑에는 모카크림, 위에는 생크림 같아요. 생크림. 여기는 딸기 크림이, 둘다 딸기 크림인데, 여기는 하나는 생크림, 여기는 커피 크림. 그리고 이거는 커피 초콜릿. 아유, 차오차오, 고마워요. 초코 시트. 맞아요, 녹차님. 머리 지금 염색 이거 망한 건데. 애쉬 브라운인데 너무 짙게 해놔가지고 빠지지도 않아. 아, 빵주님 고맙습니다. 뭐가 크런치처럼 뭐가 있어. 아우, 차우차님 고마워요. 180도 달라고요? 리프팅이 이름이 벡터 리프팅이었어요. 작년 4월에 했어. 그치. 그 여자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그 여자를 칭찬하라. 나 얼굴 안 작아요, 여러분. 오늘 왜 이래? 어? 어유, 벚꽃라떼님 먹방하셔야 되겠네. 케이크랑 김치 잘 어울리네, 이거. 내 그거 갖다 놨나? 아이고. 리프팅은 있죠? 내가 살이 지금처럼 조금 빠졌을 때 해야지 좀 효과가 있었는데, 내가 그때 살이 좀 많이 쪘었잖아요. 그때 해가지고 다시 좀 이렇게 좀 내려온 것 같아. 맛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 이거 다못 먹을 수도 있어. 다못 먹을 수도 있어요. 몽쉘이다. 미안해, 나 혼자 먹었어. 나 혼자 먹었어. 미안. 아까 내가, 여러분 봐봐, 그 엽떡도 거기 사장님한테 말해서 조금만 덜어서 달라고 그랬잖아요. 떡을 조금만 달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먹어도 다 못 먹을 수도 있어. 하나로 만들으라고? 나는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이거랑 잘 어울려요? 티 목 부분이랑 갈맞춰. 주문 제작 아니야. 아유, 캬님 고맙습니다. 뾰루릉님, 안 먹어봤으면 말을 하지 마요.
케이크랑 김치랑 진짜 잘 어울려요. 진짜 잘 어울려. 이게 유산균 우유래요. 세일해서 사가졌어. 유통기한이 오늘까지래 가지고 다가왔어요. 신상 과자 먹방? 그거 어떤 팬 코스카니아 어디지? 제 인스타에 코스나니아 블루인가 뭔 거기 사시는 죄송합니다. 거기 사시는 분이 저한테 과자를 이만 한 박스를 사왔는데 사서 보내주셨는데 신상 과자도 들어 있다고 설명까지 다 적어서 보내주셔가지고 그거 먹방 할 거니까 좀만 맞아 코타키나 발로 송님이라고 여러분 송님 업 한 번만 해주세요 송님 아유 고맙습니다 송님한테 그래서 그 과자 먹방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아유 송님 업 송님 지금 쌍시온 니은 이응 요게 송님 업한 거예요. 아유, 고맙습니다, 여러분. 욕 같다. 야, 욕 같다 그러지 마. 아이, 슈밍님, 아니에요. 아유, 그만, 이제 됐어요. 여러분, 아이고, 착해요. 아, 저는 보톡스 계속 맞아요. 이마, 제가 보톡스 맞는 데가 이마, 미간. 그리고 여기 눈 떨려가지고 여기 밑에 맞아요. 아, 할인이. 한참 고민하셨구나. 커피 맛이 완전 많이 나진 않아요. 근데 아들 생일이면 이거보다는 이걸로 커피가 애들한테는 안 좋잖아. 보톡스 부작용은 보톡스 자체는 대학병원에서도 놔주는 건데 하시는 시술자가 양을 너무 많이 놓으면은 그게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많이 나본 신분한테 가서 해야지. 안 밀었어. 나 이마, 미간, 여기 눈 여기. 저기 이렇게 떨리는 게 있어서 여기 이렇게 맞아요. 대기연님 어서오세요. 아, 저는 버블티는 별로 안 좋아해요. 아, 몽실리 마그네슘이 부족해서 이렇게 떨리는 게 아니라,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넘어졌는데, 그 옛날에는 농구 골대가 밑에, 벽돌 제일 큰거 이만한 게 있었거든요. 시멘트로 이렇게 만든 그 네모난 거에 쾅 쪄가지고 초등학교 때 여기 줄이 이렇게 근육이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제가 이쪽이 응? 이쪽이 이렇게 갈라져가지고 신경이 한쪽씩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유착이 돼서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라서 마그네슘 먹어도 소용이 없어요.
매운 거 먹고 싶으면 곱창 매운 것도 괜찮지. 살 빠지는 시술 제가 이때까지 받은 거는 솔직히 없어. 없어. 나 예전에 여기 미쿨 그 해봤잖아요. 그좀 미세하게, 아, 완전 미세하게 찌끔 빠진 것 같은데, 그렇게 티는 안 나는 것 같아요. 아이, 출근하기 시렁님이 10개 고맙습니다. 진짜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야, 솔직하게. 솔직하게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호응님 어서 오세요. 고맙습니다. 투표 아닌데? 제가 리프팅해서 지금 얼굴이 쫙 올라온 게 아니라 살이 좀 빠져가지고. 솔직히 이게 더 맛있어. 버터가 들어가 있냐고요? 버터가 들어가 있겠지. 빵 만드는데. 버터가 안 들어가나? 다못 먹을 수도 있어요. 안 들어갔어요? 아까부터 다못 먹을 수 있다면서 벌써 반 이상이나 드시고 좀 배불러요. 다못 먹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너무 기대하지는 마세요. 수술대에 올라와라. 아유, 출근하기 시렁님이 또 10개 고맙습니다. 아유, 유라님은 퇴근하시고 오신 거예요? 이거를 빨리 먹어야지, 대싱 디바를 빨리 하지. 여러분, 내가 좀 살이, 솔직히 조금 빠졌어요. 조금 빠졌는데, 그게, 내가 평상시에 좀 많이 움직이려고 하고, 특별히 운동을, 제가 요가를 좀 하고 있지만, 특별히 막 운동을 막 해야지 그런 게 아니라, 뭐 라디오에 음악이 나오면 따라서 막 춤추고, 막 추고, 그 다음에 계단, 전철도 타고 다니고, 매일 전철은 타진 않지만, 그리고 계단도 많이 활용하고, 그리고 깔라만시가 좀 효과를 많이 봐준 거예요. 그리고 제가 먹방 안 하는 날은 거의 탄수화물을 안 먹어요. 아니야, 몽블링님이 잘못 아는 거예요. 뭔가 있으니까 안 빠지는 거야. 살은 빠져. 알리0555님, 어서 고맙습니다.
내 먹방 때문에 이렇게 먹지. 평상시에는 주스 갈아서 먹고 단백질 위주. 탄수화물 먹어봤자 그 고구마 말랭이 있죠. 고구마 말랭이. 봐봐, TV 앞에 고구마 말랭이 있어. 고구마 말랭이. 아이고, 별순이 엄마님 10개 팬가에 고맙습니다. 고구마 말랭이 이렇게 있잖아. 고구마 말랭이도 여기 게 제일 맛있어요. 호시 이모네. 얘네도 이게 원래 6,900원인데 비싸잖아. 그 롯데백화점에서 세일할 때 있어요. 2개 만 원. 그때 사놔가지고 냉동실에 쟁겨 놓습니다. 먹고 싶을 때 이것도 씹어먹고 그래요. 어우, 이쁘지? 그리고 절대 굶으면 안 돼. 비니님은 집에서 드시나 보다. 아이케이님 고맙습니다. 코코님 뭐라 그랬는데? 출구님 다음에 봬요. 응? 가까우니까 착생님. 몽블링한테 한 말이야? 맞아, 새딸님 말이 맞아요. 딸기 맛이 조금 나면서 딸기 씨가 씹혀, 조금. 총각김치가 비비고 거. 내가 저번에도 보여줬거든요. 비비고 거예요. 먹방에서 다이어트 얘기하니까 스트레스가 막 와. 진짜 메뉴 선정은 그날그날 먹고 싶은 거 먹기도 하지만, 팬분들의 요것 좀 드시고 드셔봐 주세요. 요것 좀 먹어보세요. 그런 것도 좀 어느 정도 참고를 하고 먹습니다. 요즘에 김치가 금김치래잖아요. 투피아님 어서오세요. 여러분, 고구마 말랭이가 여기가 왜 좋냐면, 봐봐. 겁나 말랑말랑거려. 겁나 말랑거리면서 막 말랑 먹. 이게 진짜 말랑거리. 말랑이지. 어떤 건막 딱딱하잖아요. 나 그런 거 싫어. 내 이빨도 안 좋아. 김치, 배추가 겁나 비싸, 내미. 이게 제일 맛있어. 불닭볶음탕? 현진의 호시 이모. 이게 좀 비싸요. 솔직히 조금 비싼데 맛있어. 이게 군고구마 말랭이에요. 내 생각에는 이게 고구마 말랭이 중에서 원탑. 어우, 내가 무슨 팝이에요.
겁나 쫀득거린다, 이거. 말랑, 말랑. 이봐. 찐득, 찐득하면서. 근데 입에 달라붙어. 라식 라색 아직 무서워서 이게 나는 백화점에서밖에 못 봤어요. 롯데백화점 이게 200g에 6,980원이에요. 어? 근데 이게 세일하면 두 봉지에 만 원이야. 그때 샀어요. 나는. 안주 똑같아. 아유, 제가 무슨 팝이에요. 신청하고는 싶은데. 운영자님이 감히 니가 이럴 것 같아서 무서워서 못할 거야. 무서워서 못하고 있어. 전라도 김치가 어떤 맛이지? 좀 젓갈이 많이 나오는 그런가? 아, 젓갈 냄새는 안 나. 네? 안 보여줘. 나는 가슴에 털 있는 남자가 좋더라. 아, 요거 요기요 요거는요 처음 가입하시는 분들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매일매일 할인하는 그 브랜드가 있어. 그러면 막 6,000원 할인도 할수 있고. 나 오늘 이것도 요기요에서 시킨 거예요. 엽떡이랑 저거 뭐야 뭐지? 교촌치킨. 그것도 요기요에서 먹은 거 시킨 거야. 초코맛은 많이 안 나요. 그리고 깔라멘시는 위장 약하신 분들은 약하게 타서 드세요. 약하게. 내일은 우리 아빠 친구 아드님이 결혼을 하셔가지고 내일 거기 갑니다. 여러분, 김치랑 케이크랑 안 어울릴 것 같죠? 겁나 잘 어울려요. 깔라만지. 이율무님 깔라만지 회사에 다녀요? 좋겠다. 좋겠어요, 율무님. 이게 MLB인가 그럴 거예요. 세일했을 때산 거예요. 이거는 솔직히 막 이게 막 떨어져가지고 막 신경 쓰인다. 깨끗이는 못 먹겠어.
김치랑 진짜 잘 어울려요, 이거. 뭐라고요? 이율무님 뭐라고요? 이율무님? 이율무님? 이율무님 뭐라고요? 아니에요. 이렇게 팬한테 얻어 먹으면 안 돼. 응? 아니에요. 아닙니다. 안 드신다고요? 그거 그러면은 안 드시면 썩겠네. 그럼 썩어서 버리시겠네요. 그럴 바엔 절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쵸, 여러분? 정정당당하죠.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될 바에 날 주시는 게 착불로 해주세요. 착불로 착불로 저한테 버리십시오. 무슨 쓰레기 있는 것도 저한테 다 갖다가 그 박스 안에 넣어가지고 보내십시오. 아, 진짜로? 예? 어우, 깔라만시. 잉모찌? 그 30대 후반 여자들한테 엄청 좋다는 그 잉모찌 잉모찌 그거 저기 뭐야 내가 홈쇼핑에서 살려다 말은 그 잉모찌이요? 그 겁나 비싼 건데 고맙습니다. 율무업! 제가 율무님의 담당, 쓰레기 담당을 하겠습니다. 거기 회사 다닌대! 대박! 우와! 팩이랑 라면 국물이 어울려? 어? 아유, 리얼리님 고맙습니다. 그게 내 나이 때 먹으면 진짜 좋대요. 요거베리 라이프몰? 오, 거기서도 깔라만시가 나와요? 어? 여러분, 잠깐만요. 공속경보야, 공속경보. 마키베리도 좋아. 양은 이띠님 고맙습니다. 오, 윤무님. 저런 분들이랑 친하게 지내야 돼. 못 먹겠다. 배불러. 여러분, I'm full.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봬요. 안녕.